아, 타이밍 못 찾고. 두 선수 너무 팽팽한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세트 스코어 뿐만 아니라 라운드 스코어까지 똑같이 따라갑니다. 1대1에 2대2. 잡기 일변도에 잡기 일변도. 잡기를 많이 심어놓다 보니까 네. 상대가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 1K도 좋고요. 그러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양배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킹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앉아있는 것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걸 잡는 건 결국 중단 잡기잖아요. 네. 그러면 중단 쓰는 게 낫죠. 아, 그러네요. 네. 아니면 중단 띄우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을 쓰는 게 낫죠. 떴어요, 커킥. 벽 콤보까지. 벽. 아, 너무 팽팽해요, 두 선수. 자, 다시 몰아 넣었습니다. 자, 벽이에요. 활용, 벽이에요. 활용, 할 것이냐. 지금 두자 선수가 계속 벽 관계를 노리고 있거든요. 아! 아직 몰라요. 2타 막았고, 올려치기. 어차피 서로 공중공 반발이기 때문에. 잼 잡아놓고 짬발. 자, 2타 막았어요. 아, 성강으로 마무리. 아. 부자인 선수가 세트를 하나 따라잡으면서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야, 쌍장이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선수가 아마 저기 양배치 선수의 패턴을 살짝 읽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조금씩 패턴 파악을 하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상대방의 플레이 패턴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캐치해서 적용하느냐. 양배치 선수는 여러 캐릭터를 잘하기 때문에. 아, 그게 이유가. 지금 레이가 나왔네요. 어, 드디어 서현 역의 전설의 레이 나오나요? 서현 스타일. 제가 지금 그 구자인 선수 카드 전적을 지금 봤는데 네. 저번에 카드가 카드방에서 졌다고 했나요? 구자인 선수가요? 아닌가요? 아, 카드 잊어버려서 네. 800승 800승 막 전적이 네. 승리로 5할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어. 아, 근데 오기현 선수가 원래 계급이 또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고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레이 코스튬이 진짜로 정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예. 뭔가 저 웨이터 구경하고 있네요. 누가요? 뒤에서. 누가요? 다들 사람들이 저기. 아, 그렇죠, 그렇죠. 춤도 추고 있고요. 뛰었어요. 자, 아, 자리 바꿨고요. 서로 굉장히 짜게 끊어먹는 기술 위주로. 네. 양배치 안 했어요. 양배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캐릭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잡기 위주라서 그래요. 네. 모든 캐릭터가 다 잡기가 있거든요. 네. 양잡이랑 뭐 왼잡 오른잡 다 있는 거니까. 아, 짬발 싸움 됐어요. 짬발 싸움 됐어요. 8톱으로. 짬발 싸움 됐어요. 맵이 좁다 보니까 네. 지금 오케이 선수의 왕이 네. 활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이만큼 깎아먹었어요. 끝났어요. 마운드 치면 그냥 한 번 깎아먹고 그 다음에 공중 공부 한 방 그냥 끝이네요. 레이의 패턴 자체가 네. 먹히지 않으면 이상한 안 통하는데 한 번 먹히기 시작하면 네. 밑도 끝도 없이 통하는데요. 자, 특수 자세 바로 바꿔가면서 포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요. 중단. 자, 이번 자세. 아, 오케이 선수가 자세가 나올 때마다 네. 짠손으로 잘 끊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레이를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 싫게 만드는 플레이 아닌가요? 그렇죠. 자세에서 이제 이지선다를 걸어줘야 되는 그렇죠. 짠손으로 끊게 되면은 할 게 없어지지. 실제로 레이가 뭐 예를 들어서 용성을 하다가 이렇게 3번 자세라 2번 자세에서 캔슬하면 그게 다 짠손에 막히나요? 제가 레이 플레이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막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공부 실패. 네, 누워있다가 잡아 올렸는데. 자, 하산 이거 공부 들어가야죠. 아. 자, 여기서 잘 때리면 끝났어요. 벽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전재강 선수가 한 라운드를 더 가져가면서 뛰었어요. 벽까지. 이 전 경기에서 네. 뭔가
오케이 선수가 전재광 선수의 패턴을 조금 파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꿔버렸잖아요 그냥. 매번 네. 캐릭터를 바꾸면서 파악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 바운드 콤보까지 들어가죠. 아니 근데 모든 캐릭터를 이렇게 뭔가 완벽에 가깝게 다룰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재 선수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들의 단수를 보면 네. 전부 낮은 단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의 거의 가장 높은 단. 그렇죠. 모든 캐릭터가. 자, 백박기! 아니, 전 경기가 2대2까지 갑니다. 모든 경기가 2대2까지 가요. 모든 경기가 2대2까지 가요. 저희가 이게 무슨 방송 분류할 걱정하고 그럴 일이 없네요. 네. 없어요. 사상 최초로 7판 3점 경기 하나 했는데 2시간 20분 경기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양배추 선수가 아까 전에는 니가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그걸로 레이를 꺼내면서부터 예, 레이를 꺼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이 좀 더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기 보이시는 계급도 상당히 낮은 계급이 아니고 어느 정도인가요? 저 몇 단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저랑 거의 같은 계급이라고 봅니다. 아 레이만? 예 레이만 보고 나서도 레이만으로도? 이렇게 빨강단이죠 선수가. 빨강단 네. 벌써 보이는 게 빨강단 끝물이라고 예 네, 끝물이에요 끝물 빨강단 끝물 파랑단 들어가기 전에 오 그러면 이제 세트 스코어도 2대2예요 세트 스코어가 2대2면은 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라운드 스코어도 항상 2대2고 네. 세트 스코어도 2대2고 이거 세트 스코어 3대3까지 가면 네. 진짜 7경기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번 경기 누가 이기는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같이 플레이를 하고 가장 친한 3명이 다 여기 와있잖아요. 유지한 선수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가장 상대한테 통하는 캐릭터를 찾아서 그만해요. 아~ 레이로 선택을 했죠 지금. 네. 레이 통한다 이거죠. 코스튬 바꿨고요. 해야죠. 띄우. 아이고 못 잡았네요. 네. 크로스초비 가드한 후에도 네. 예전에는 이제 커킥이나 이런 걸로 캐치가 됐는데 안 되나요? 요새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잔을 못 풀었어요. 벽광기 바운드까지. 잔을 못 풀면 데미지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잡기 한 이후에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잡기들은 보통 공중에서 콤보를 넣는 건데 잔월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아프죠. 잔월 아 잔월이 없는 저기가 있구나. 잔월은 기본적인데 왕진레이나 뭐 네. 오거 그런 챔프들 있죠. 중단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물론 에너지는 분리합니다만 아, 네. 엉덩이 차기. 소주병을 들고 있는 건가요? 칼을 들고 있나요? 저건 미니 화분이죠. 화분인가요? 예. 화분인가요? 아 선인장. 아 선인장으로 보인다. 네, 선인장으로 보인다. 선인장 화분이에요 지금. 그럼 선인장 화분을 들고 유통을 먹고 있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인장이 아프겠네요 때리면. 그렇죠 아프죠. 따갑죠. 뼈를 내주고 살을 깎는 거죠. 자 벽에서 바운드까지 벽 많이 나진 않았고요. 아 집밭이 저하다니. 아. 벽 앞에서는 또 이제 벽광기가 들어가서 네. 중단 구자인 선수가 레이가 그 강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좀 나오니까 레이가 패턴을 하기 전에 더 빨리 공격 한 템포 더 빨리 공격을 들어가서 레이의 공격을 못 나오게 하는. 그렇죠. 네. 여기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요. 공격적인 상대가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상대가 공격을 하게 냅두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끊어버려야죠. 지금 반대로 OK 선수가 네. 양배치 선수의 지금 레이를 많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경기에서 또 캐릭터 바뀌어요. 캐릭터 바뀔 것 같습니다. 더 짠 캐릭터로. 위험해요. 자 뛰었고 벽까지 깨지는 벽이 아닙니다.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나요? 벽에서 와 쉽지 않아요. 세 번 발기 발등이 부서져요. 네
멘탈도 약간 네 멘탈도 부서지고요. 네. 저런 게 진짜 심리전이죠. 아... 얍삽한 게 아니에요. 저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럼요. 나갈 듯 하면서 횡신하는 거 잡으러 가는 척 하면서 밟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보통 벽에 몰리면 중단하다는 2선다가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냐 내가 내밀어서 끊을 수 있냐에 또 3지선다 4지선다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 하단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3대2로 부자인 오케이 선수가 리드를 합니다. 이번에 양백 선수가 어떤 카드를 또 꺼내올지 지켜보시죠. 아! 아 본래 주캐를 지금 선택을 했죠. 네. 그러게요. 돌고 돌아서 결국엔 내 와이프한테 아니 그 본처한테 네 본처한테 본처로 돌아왔습니다. 꽁치. 아 이 그 복장과 코스튬 굉장히 좋네요. 네. 복장과 저 무한맵이에요. 무한맵이에요. 무한맵. 기회죠 양백 선수. 막았어요. 어, 아. 하지만 저게 벽이 아닌 경우에는 콤보를 넣기 어렵죠. 왕진 레인. 자 여기서 근데 축이 계속 아 손을 이기죠. 하단 안 띄우나요? 아 진짜 네. 집어넣고 네. 조금 늦었고요. 잽 잡아놓고 하단 잽 잡아놓고 중단 레이지에요 레이지에요. 진파치 레이지 무섭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안 피하고 끝났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오 콤보를 아 중간에 레이지가 끊겼네요. 네 레이지가 들어갔으면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전재환 선수가 계속 몰아붙이려고 그 쇼도퍼나 이런 짧은 하단 중단 2선단 걸려 그러면 네. 그냥 짠손 짠발로 끊어버려요 그냥 구재환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자 이런 상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니나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서 꺼냈지만 그냥 오면 아 짠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니까 마음 여유 가지고 네. 기다려본 오케이 선수입니다. 라운드까지 아 콤보 시원하네요. 네. 직접적으로 콤보가 들어가요. 달려들어 잡기까지 하단 밟기 어 방금도 잘못했겠으면 짠손에 거쳐가지고 게임 끝났어요. 네. 아마 텍스트 이런 실력이 나왔으면은 8강 가지 않았을까.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구자인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몰아치는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와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로 게임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고 지금 본 실력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항상 유지되는 실력이라면은 8강 갈만하죠. 본 실력이 텍스가 아니라 파이트클럽에서 나왔네요. 아 이제 불운하게 사실 근데 아까 상표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숙해지면 이 자리가 네. 익숙해지면 그땐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텍스 같은 거죠. 경우에는 선수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상당히 좀 완전 빡세죠. 그러니까 뭔가 네. 선수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할 정도예요. 서로 친한 선수인데 집 앞에 같이 사는 선수인데 따로 와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좀 서로 약간 좀 견제도 좀 하고 어떤 거 준비했다고 서로 이렇게 정보 교환 같은 것도 조금 그날만은 그날만은 조금 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어 방금 좋았는데요. 전재강 참고 말씀드린 이번 경기 지면 끝나요? 이번 라운드 지면 끝납니다. 네, 마지막 게임이죠. 구자인 선수의 마지막 게임이 될 수 있겠네요. 전재강 선수가 따내지 못하면 하지만 어? 구자인 선수의 패턴이 좀 짜졌.. 네 오케이 선수가 이기고 싶어서 되게 짜졌어요. 짬바를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했다가 중단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 쓰고 했다가 상대가 내밀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내 턴이 끝나고 상대 턴이 됐는데 그걸 짬발로 끊는 거예요 그냥. 아! 자 그래도 그런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철권이거든요. 레이진데 짬발 레이진데 짬발 싸움이에요 레이진데 짬발 싸움이에요 레이진데 레이진데 아! 오! 풀었어요! 짬발 풀었고 아! 그러니까 우와! 네 이기네요. 지금 왜 짬발로 끝낼 수 있는데 예. 네. 끝내지 못했냐면 네. 우리가 짬발을 얘기했다는 건 전재강 선수의 머릿속에도 짬발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마지막에 구자인 선수가 10번 정도 짬발을 씹을 수 있는 점핑 기술을 썼단 말이에요. 아... 무서워서 짬발을 못 쓰는 거예요. 무서워서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막 뭔가 엄청 막 큰 그런 건 아니지만 땀이 네? 이렇게 와 긴장하셨어요? 여기 아니, 되게 긴장은 안 했는데 이기려다 보니까 더운가요? 여기가 덥진 않잖아요. 아니 지금 철권하고 오신 거예요?
노동하고 오신 거 아니죠? 철권을 했는데. 근데 원래 철권하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우승자. 아, 우승자다. 네, 그 만 원 문화상품권 만 원권을 일단 네? 확보를 하셨고. 아, 확보죠, 확보. 다음 주에 도전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받아서 그냥 가십니까? 아, 다음 주에 해야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아, 너무 재밌네요, 참여하니까. 네. 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주 우승하면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 중이라. 아, 인게임. 네. 아니 노력 중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장희 선수는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쌍피 선수는 네.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나오실 수 있게. 나오실지 약간 의문이에요 지금. 좀 약간 많이 속상하셔서 네. 일본어 공부에 전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내년쯤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통역사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일본 그 뭔가 원자력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네. 일본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 또 간단하게 그럼 뭐 소감 한 말씀 하고 방송 네.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텍스 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정말. 아, 그러네요. 그래도 이겨서 기쁩니다. 네, 이런 무대 경험도 좀 많이 가져가고 나중에 이런 포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다른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구재현 선수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예. 네, 선우 씨도. 아니 말씀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파이트 클럽.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본 실력을 다 100% 발휘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1주차 2주차에서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리리만 선수 같은 예능 캐릭터 너무너무 감사하게 리리만 선수가 흐트러놓은 분위기를 결승에서 다시 좀 다 잡았어요 선수들이. 1부 2부 3부가 다 다른 프로그램 같이 네. 하지만 뭔가 합쳐지는 뭔가 하나가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네 여러분들 저 부채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리리만 씨가. 리만 선수 조만간 저희 프로그램 중에 뭐 그 덕밍아웃이요. 네, 덕밍아웃에 뭐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거 같이 나오셔도 전혀 뭔가 그 꿀리는 게 없는 굉장히 그 진성 오타쿠. 혹시 그 막 인터넷 무슨 게시물 같은 거 보면 네. 집에 막 침대에 그 애니메이션 그런 분이에요. 그려져 있는 베개 있고 그런 거요? 그런 분이에요. 아 그런 분이에요? 아 그런 분이에요. 아 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파이트클럽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접하실 수 있으니까 네. 컨텐츠샵 다운로드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단선수 뭐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주 네.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클럽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